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편이 아닙니다. 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가면 총선에서 지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가장 직접적인 최대 피해자입니다. 그렇겠죠. 예, 총선에서 이겨야 돼요.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끌어가려면. 남은 임기를 이제 뭔가를 하려면은 일단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. 국민의힘도 뭐 풍지 박산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국정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? 한 몸인데 아니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없는 거다.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.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좀 죄송하지만 수모를 참아야 된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켰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까지 참고 그 이유도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이 각오했지 않겠어요? 권력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.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. 네? 그럼 아바타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. 당의 권력이 넘어가줘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편해요. 아. 그 윤석열 대통령 요새 하듯이 민생 토론회 하고 외국도 가고 뭐 이래야죠.